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학생 유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으로는 매트랩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컴퓨터의 사용 기초와 매트랩의 라이센스입니다. 매트랩의 라이센스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같은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라이센스 비용이 구분됩니다. 기업용, 학생용, 개인용으로 나뉘는데 재학생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학생용 라이센스로 매트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매트랩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매트랩은 매스웍스사에서 개발한 수치 해석 및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공학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행렬을 기반으로 한 계산 기능을 지원하며 함수나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는 기능 및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 구현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치 계산이 필요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매트랩은 연산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수학 연산은 행렬과 벡터 연산에 최적화되어 C와 C++과 같은 언어를 대체하여 성능이 뛰어나고 더욱 간결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학 연산과 그래프 작성 및 모델링, 그리고 강력한 테크니컬 컴퓨팅을 위한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 각종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매트랩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트랩 사이트를 들어가 기초적인 사용법과 연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라이센스를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학생용이든 개인용이든 라이센스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에서 들어가면 다운로드와 온라인 이용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랩의 처음 시작으로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 아니면 뭐 2의 6승, 7승 이런 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의 6승을 하고 싶다. 꺽쇠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만약에 뭐 모르는 게 생겼을 경우는 hel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한번 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매트릭스 파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사용법 뭐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른 사용법으로 엠파워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리고 매트랩의 좋은 기능 중 하나는 이렇게 잘못 쳤을 때 그와 가장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명령어로 다시 수정을 하여 출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일단 그대로 실행시켜 보면은 8. 64.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헬프를 통해 설명이나 사용법을 알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 look4가 있습니다. look4 영어 뜻 그대로 뭘 찾는다인데 뭐 mpower를 쳐보면은 mpower에 관해서 있는데 이거보다는 꺽쇠에 관해서 쳐보면은 꺽쇠에 관해 관련된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찾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용한 기능이니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창이 너무 꽉 찼을 때는 CLC를 이용하여 클리어인데 화면을 비워줍니다. 비우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로지컬 오퍼레이션입니다. 뭐 C나 자바, 뭐 다른 언어, 뭐 파이썬 등을 사용하셨으면은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직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로지컬 오퍼레이션의 경우 로지컬이라고 화면에 표시되는데 간단히 보여드리면 동등 비교를 했을 때 1과 1은 뭐 true니까 1, 1과 0은 뭐 0. C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두 개가 다른지. 근데 MATLAB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물결표 equal 기호로 사용됩니다. 지금 로지컬하고 1로 표시됐는데 만약에 1로 하면은 예, 0이 출력됩니다. 이와 다른 로지컬 오퍼레이션 똑같이 AND, OR,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됩니다. 예, AND와 OR이니까 0, 1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XOR이나 AND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뭐 AND, OR XOR, XNOR 이런 연산 기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assign입니다. 변수 assign하는 것으로 뭐 숫자를 넣거나 스트링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뭐 A에 3 그러면 A를 치면은 3이 표현됩니다. 숫자뿐 아니라 뭐 정수, 뭐 자연수뿐 아니어도 뭐 플로트 값도 넣을 수 있고 물론 스트링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불 기호 또한 넣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3은 1보다 큰데, 3은 1보다 작다고 해놨으니 0이 출력되는데, 반대의 기호를 한번 써봐도, 쓰면은 반대로 C의 값이 들어가겠죠? 네. 소환, 뭐, 파이.
하위 기호를 직접 줘서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화면에 뭐 출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로 하는데 디스플레이의 약자인 DISP 이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C 언어에서 print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 형태는 요 형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DISP 먼저 보여드리면 A는 뭐 아무거나 하이 DISP 하이를 그대로 리턴해 주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C 언어 아까 말했던 C 언어와 비슷한 printf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예. 제가 잘못 쳐서 출력이 안 됐지만 저절로 고쳐져서 뭐 표현을 보면은 그대로 C 언어에서 같이 printf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숫자, 뭐 그런 거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배울 것은 매트릭스 행렬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은 지금 생성을 하면 바로 띄워주니까 보기가 편하죠. 지금 행이 3, 열이 2인 매트릭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간단히 넣어보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 다음 행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가 결정되는데 여러분들이 몇번 쳐보면은 바로 감을 잡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트릭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중한 가지는 보시면은 0.1씩 늘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까지. 그 이유는 1과 2 사이에 0.1이 있는데 0.1의 크기로 증가를 하겠다. 그 말뜻은 뭐 만약에 2하고 0.5 그다음에 10
그럼 2부터 10까지 0.5씩 늘리면서 표현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과 숫자를 각자 개인에 맞춰서 바꾸면은 저와 같이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예를 들면은, 이런, 1로 가득 채워진 행렬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onc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3, 4 하면은, 네, 행렬이 3, 열이 4짜리 1로 가득 채워진 매트릭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와 비슷하게, once와 비슷한 건데, zeros라는, 제로로 채우는 겁니다. 뭐, 설명보다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3,3, 0, 0으로 가득 채워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또 이렇게 매트릭스를 편하게 생성하는 것들 중 하나가 랜드와 랜드앤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인데 랜드라는 뜻은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랜덤이라는 뜻으로 2,5 하면은 행이 15짜리 각 엘리멘트가 랜덤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랜덤으로 생성하느냐? 지금 뭐 0.0600인데 다시 이걸 또 실행시키면은 다른 숫자, 그냥 아무 숫자로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랜드 n으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 양수 쪽에서만 나왔는데 이걸로 하면 음수 쪽에서도 랜덤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뭐 각각의 필요에 따라 뭐 랜덤한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그때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행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단위 행렬. 를 아마 아셔야 될 건데, 단위 행렬을 사용하는 건 i 라는 행렬입니다. 예. 10 곱하기 10짜리 행렬,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퀘이션, 식을 그래프로 보이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할 건데, 그래프를 표현할 건데, 뭐 일단은 아무 좀 복잡한 이퀘이션을 그냥 아무거나 생성을 하면은 예, 지금 뭐 SQRT를 사용하면서 랜드 n 함수로 1000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행렬을 생성했는데 이것을 네.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트 W 안에 50 점점 촘촘히 더 촘촘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100을 만약에 넣어보면 예, 더욱 촘촘히 확인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만든 뭐 행렬, 이퀘이션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스의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좀 더러우니까 지우고 일단 아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A 매트릭스 3 곱하기 2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 지금 2,3이 없어서 지금 안 뜬다고 출력이 됐는데, 뭐 만약에 2,2라고 하면은 4, 삼행의 2열에 있는 6이 출력되겠죠? 6.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행과 열의 위치에 있는 것을 뽑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뭐 비슷하게 2. 이 행에 있는 것을 모두 출력시킨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다르게 3을 넣어서 더 확인을 해보면은, 5, 6.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열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기가 만든 매트릭스를 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렬에 대한 오퍼레이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A는 이렇게 놔두고 아무거나 매트릭스 두 개를 더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A 곱하기 C, 이렇게 하면은 행렬의 곱, 뭐 각각의 요소 그런 게 아니고 행렬의 곱, 매트릭스에 대한 행렬의 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점하고 곱하기를 쓴다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될 겁니다. 아, 지금 A하고 C는 두개 디멘전이 안 맞죠? 뭐, 그러니까 B로 하면은 네.
각각의 엘리멘트.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각각이 곱해지고,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곱해지는 겁니다. 전과 그냥 곱하기 했을 때는 행렬의 곱이 이루어져서 곱해졌다면, 행렬의 곱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냥 각 엘리멘트의 곱들이 곱해진 값이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뭐, 점하고 나누기를 하면은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나누기를 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한 뭐 나누기에서 꺽쇠하면은 승. 각각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가 이렇게 있으면, 네, 각각의 요소들이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만약에 3하면 3승이 되겠죠? 또한 만약에 뭐 v를 1, 만약에 1, 부위로 1을 나눈 값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직감적으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만약에 로그 2, 어떤 로그 2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뭐 로그 2를 정확히는 모르니까, 뭐, 만약에 로그 1은 0이겠죠? 각 로그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V는 매트리스인데, 만약에 로그 안에 V를 넣는다면, 각 V 값에 있는 엘레멘트들을 로그 1, 로그 2, 로그 3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로그뿐만 아니라 exp, 뭐 abs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형태로 취해지는 걸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p도 간단히 보여드리면, 그리고 V에 지금 마이너스 값이 없는데, 뭐 만약에 V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6, ABS 절댓값 기호를 의미하죠. 넣으면은 음수가 다 없어지고 절댓값이 취해진 값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V 네, 이러한 것들, 이런 특징들도 뭐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비슷하게 다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V 값 안에 음수가 없이 다 절댓값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V 플러스 1. 각각의 요소에 1이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매트릭스 연산법 이용을 배워봤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드신다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매트릭 기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